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4절부터 이어지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라는 비유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내용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보면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부자의 모습을 통하여 지옥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되는구나를 보게 되죠. 또 삶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의 품, 이른바 천국에 가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평화를 눈으로 목격하며 우리가 양자간에 택해서 간다면 거지 나사로가 간 바로 천국에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면모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소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소재로 인용하긴 했지만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곧잘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래서 부자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하신 것처럼 역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구나, 뭐 그것을 말하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이거는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고 잘못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부근에서 알만한 부자였습니다. 이삭 100배의 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였습니다. 야곱은 혈혈단신 밧다나람으로 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라는 사람은 권력과 부를 동시에 거머쥐는 당시에는 초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에 와봐도 예수님 주변에 다 뭐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른 사람이 없을 때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두 명의 이름을 보면 그들은 당시에 대단한 부자들입니다. 이른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공회원이었기도 하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장례식 물품을 내어놓는 것을 보면 그들이 거부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가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본문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주님의 제자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이런 도식은 잘못된 도식이라고 보죠.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자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그 어리석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부자여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쯤 해놓고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셨나? 천국과 지옥 이야기 그리고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건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뭘까, 이거부터 먼저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어떤 배경을 두고 하셨는지는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상반절에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는데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13절에 얘기하셨죠. 여기서 보면 재물은 단순히 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단어를 만모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재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만몬신의 어떤 것, 그러니까 황금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재물 혹은 황금신 중에서 우리는 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금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일깨워주시고 고쳐주신다,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필라기로스라고 하는데요, 필라는 필리오, 사랑하다, 예, 사랑하다라는 동사와 아르기온, 은이란 뜻인데 옛날에는 은화를 썼기 때문에 이건 돈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리오 아르기온, 이걸 합쳐서 필라그로스 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구절을 연관시켜보면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므로 그들 속에 하나님을 품지 못하는 악의 사람임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비웃었다, 뭐 조롱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조롱하다는 말도 뭐 좀 어렵지만 헬라어를 말해보면 에크미크테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뜻대로 풀어보면 뭐냐 하면 코를 치켜세우답니다. 그러니까 코를 치켜세우는 게 왜 조롱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런 조롱을 받아봤기 때문에 금방 알겠더라고요. 제가 시리아에 선교를 한 달 정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은 뭐 차 한잔 주실래요?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킨 차이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스입니다. 그쪽은 예스노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대로 흉내내지를 못하겠는데 코를 위로 치켜댑니다. 그러면서 혀를 찹니다. 이렇게. 예, 그 기분 되게 나쁩니다. 예. 이게 노입니다. 노인데 꺼져라는 뜻입니다. 코를 높이 들면서 혀를 차는데 뭐 성경에는 혀 차는 얘기까지는 없지만 코를 높이 든다, 치켜든다, 까불지 마, 꺼져.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이 태도가 단순히 예수님 생각 나랑 다르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조롱하는 것을 보일 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두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한 사람과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또 다른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할 텐데 한번 잘 들어봐. 이 이야기가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소재에 불과하고 정말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분석하다 보니 제가 이제 문학도 공부했고 또 영화에도 관심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제목을 하나 붙였는데 뭐냐 하면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 비유, 우리가 흔히 탕자 비유라고 제목을 잘못 붙이는 그 비유의 시퀄이라는 거죠. 영화가 본편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비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막 부산행에 보면 기차 안에서 좀비하고 주인공들이 막 싸웁니다. 그래서 막 하는데 이 좀비들이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발생한 거야? 라고 또 다른 작품을, 이 전편을 나중에 만들 때 이걸 프리퀄이라고 합니다. 반면 그 영화의 끝에 생존자가 몇 명 남았는데 이제 부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영화는 끝나는데 시퀄은 그 생존자들이 과연 잘 살았을까? 아니면 부산에도 좀비들이 득식을 그렸을까라고 또 그 후속편을 만들면 이거를 시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 비유의
시퀄 후속편 같은 느낌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나오고 큰아들은 부자의 모습으로 작은아들은 거지 나사로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누가복음 15장 32절이 어떻게 끝나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이 아우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끝나고 큰아들은 침묵하며 그 비유는 끝나버립니다. 후속편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오늘 이야기 속에 부자가 되어서 많은 말들을 아브라함에게 뱉어놓고 있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그 바리새인의 태도,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이거든요. 또 이 부자도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의 태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비유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장면을 드라마라고 보고 1막을 열어보겠습니다. 1막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두 사람을 설명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여기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부자가 소개가 되는데 이 부자란 말은 플루시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을 플루시오스, 플루토스, 이 사람은 굉장히 가부일 때만 쓰는 단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부자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인지 짐작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입다라는 표현이 우리 문법에는 없는 중간태라는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입다가 아니라 매일 입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옷을 매일 입은 것이 아니라 갈아입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색옷과 가는 배옷을 매일 갈아입을 수 있을 만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색옷이 어떤 옷이냐 하면 이거는 누가 함부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당시에 염료가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 그 왕립 생산 공장 외에는 이른바 이걸 로얄 퍼플이라고 하는데 이 자색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로얄 퍼플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그 염료를 통해서 옷감을 만드는데 이 염료 생산을 왕립 공장 외에는 다른 데서 생산하면 그 사람은 잡히면 사형입니다. 왜 사형인가 제가 찾아봤더니만 그 달팽이에서 배설물을 통해서 나온 것을 발효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1.4g의 염료, 1.4g 아주 적죠. 이 1.4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달팽이 12,000마리를 짜야 됩니다. 그러니 달팽이가 한정되어 있는데 누가 염료를 만든다 그러면 왕립 공장에서 못 만드니까 그 통제를 해버린 겁니다. 생산된 자색 천으로 만들어진 옷은 그러다 보니 왕이나 황제나 혹은 감찰관, 총독 내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급이 되어야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나간다 그러면 전부 다 와 할 겁니다. 바로 이런 옷을 이 부자는 매일 갈아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이긴 하지만 예수님 스케일 크십니다. 이 사람이 입었던 또 다른 옷인 빗소스, 가는 배옷은 속옷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속옷은 잘 챙겨 입지도 않던 시대에 이 부자는 속옷을 이집트 특산물인 면직물을 통해서 만들었답니다. 헬라어로 이걸 빗소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엄청난 가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옷을 매일 만들어서 갈아입었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적어도 다섯 손가락 안에는 꼽혀야 그런 부자가 되어야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조금 바꾸어 보면 이 부자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신 유행에 환장한 사람. 예.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 제한된 물품으로 생산하는 그런 명품에 환장하세요. 최고급 차와 명품과 보석을 달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 비싼 차와 보석과 이 좋은 옷을 갖고 있다. 내 나는 명품을 정말 비닐주머니처럼 쓰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부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돈을 쏟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자랑하기 위하여 매일 잔치를 즐겼다라고 합니다. 매일 잔치를 즐겼다고 하니까 이 사람 참 돈 많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장면도 있습니다. 매일 잔치를 즐겼다라는 얘기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종들에게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줘야 하는데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조차도 파티하느라고 그 부리는 사람들까지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고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십계명도 지키지 않고 그는 자기의 향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무시한 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살아가는 부자이지만 굉장히 악덕한 부자라는 사실을 그 한 절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말씀을 드렸던 그 청지기의 주인은 덕망가였던 반면 이 사람은 famous가 아니라 notorious입니다. 악명높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이름이 소개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이적 이런 거 말고요. 뭐 이를테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뭐 탕자 비유에도 아버지와 큰아들, 작은아들, 동전 잃은 여인, 양을 잃어버리고 찾는 목자 이런 식으로 전부 익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허투루 이름을 썼겠습니까? 그 비유 속에서 처음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의 이름의 풀네임은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뭐냐면 엘, 하나님께서 에셀, 도우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을 조금 약칭으로 하는 것이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늘 배고팠고 굉장히 아팠고 온몸에 종기투성이, 상처투성이, 게다가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거동도 못하는 사람, 구차하게 구걸을 하고 살지만 구걸해도 먹는 것이 시원치 않아서 늘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사람 아닌가? 너희가 내 백성이다, 안미.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그것처럼 하면 이 사람은 나사로가 아니고 로라사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헬라어로 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헌데 투성이 몸으로 대문 앞에 누워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눕혀져 있었다.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혼자 몸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나 이웃이나 그 누군가가 옮겨줘야만 아침에 그 자리에 누워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눕혀져 있었다라고 헬라어로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메어다라 내린 것처럼 매일 아침 부잣집에 출근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이웃들도 마음은 있지만 재정이 없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돈을 보태줄 수도 없고 자기들도 겨우 떼거리하고 사는지라 이 사람에게 매일 밥을 대줄 수도 없어서 풍족하고 넘쳐나는 그래서 파티 때마다 드나드는 그 부자들과 그 최고의 부잣집에서 음식 먹고 혹 자선을 받아 병 고침 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데려다 놓았지만 양심 통치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금식하라, 이렇게 자선을 베풀라. 유대인들이 갖는 세 가지 신앙생활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이 부자가 가난한 거지가 그 앞에 있으면 자선 좀 해주십시오, 구제 좀 해주십시오라고 동네 사람들은 기대하고 가 있었지만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배를 채우려고 하였지만 배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쓰인 것이 누가복음 15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탕자가 집 나가서 전 재산을 소실하고 돼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채우지 못했다. 그 동사가 거기 쓰였는데 오늘 이 나사로에게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제대로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배고팠고 아팠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번역에 보면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이거는 사람도 무시하는데 개까지 와서 무시하냐?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 번역에 반대합니다. 헬라어로 이 접속사가 알라입니다. 알라. 알라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역접입니다. 그러나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잣집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다. 그러나 개들은 와서 헌대를 핥았다. 강아지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강아지가 누군가를 핥을 때는 친근감, 애정의 표시입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또 경험적으로도 알 겁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자기 몸을 핥을 때 주로 상처나서 아플 때 핥습니다. 학자들이 연구에 하면 강아지 침에는 항생제 성분 비슷한 게 있어서 이렇게 핥아서 치료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 애완견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와 개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개를 키울 때는 애완견이 아니라 경비견으로 키웁니다.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험상궂게 생긴 강아지들을 경비견으로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 나사로에게 와서 헌대를 핥고 친근감을 표시하고 그를 위해주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여튼 대문에 누워서 부자들은 파티를 하느라고 시끌벅적한데 강아지가 와서 위로해주는 겨우 그 정도로 견디고 살아가는데 안에서 말하는 대화가 들려옵니다. 당시에 주택 구조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거지 나사로는 안에서 파티장에서 하던 이야기를 거의 다 들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아우, 갈비를 연속으로 먹었더니만 배 터질 것 같아. 아우, 난 토했잖아. 화장실 가서 어제 갈비 먹고 오늘 회 먹고 내일은 랍스터 먹고 아우 이거 뭐 파티가 아우 질린다 이제 뭐 좀 거 새로운 거 없어? 밖에 나사로는 밥 한 끼 먹지를 못해서 쫄쫄 굶고 있는데 안에는 음식 남아도는 거 쓰레기통에 버리고 겨우 개들에게 주고 이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상황의 대화가 그에게 들려왔을 겁니다. 이게 1막의 끝입니다. 1막으로 이 드라마가 끝난다면 비극입니다. 2막이 열립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된다는 의미죠. 그 거지는 죽어서, 그 부자도 죽어서,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갔고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고 부자는 지옥
고통 속에 들어갔다. 보통 천사에게 이끌려갔다라는 표현은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을 경우에도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쓸 때는 임종을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길바닥에서 얼어 죽거나 갑자기 잘못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집에서 혼자 죽어버리는 경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관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례식은커녕 그의 죽음을 끝까지 마중해준 사람도 없는 송별해준 사람도 없는 그 죽음을 천사들에게 이끌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처참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반면 부자는 무치였다. 엄청나게 화려한 장례식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론은 대반전입니다. 처참한 장례식을 했던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화려한 장례식으로 사람들의 환송을 받았던 그는 천국 환송이 아니라 지옥 환송으로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떠서 보니 아브라함도 보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부자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장면에서 좀 화가 났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집이 워낙 크고 자기는 또 부자들은 주로 다니는 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몰라서 못 도와줄 수도 있죠. 파티를 하다 보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서 못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빤히 본 거죠. 아, 쟤 오늘 또 왔네. 저기서 뭐 해? 구걸? 이름이 뭐야? 나사로? 웃긴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 이름이 그런 뜻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돕나 한번 보자. 나는 안 도와.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름이 뭐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래, 나 안 도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도우시나 한번 보자.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나사로의 얼굴도 알아봅니다. 그거는 알고 안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가 얼마나 굶주렸는지 그가 얼마나 병중에 힘들었는지 그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님 아브라함이여 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했지만 헬라어로 보면 빠떼르 아브라함입니다. 빠떼르는 father,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어의 아브에다가 소유격을 붙이면 아비가 됩니다. 아비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 my father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지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모른 채 심지어 자기가 그토록 돕지 않고 무시했던 나사로를 보면서도 오히려 그 나사로를 동원해서 자기의 불편함을 해결해달라고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비 아브라함으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나를 구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언어 유희로 놀렸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게 언어 유희입니다. 벤 이스라엘, 벤 아브라함, 에벤 이스라엘. 벤은 아들 자손이고 에벤은 돌입니다. 너희들이 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아니야. 너희들은 돌보다 못해. 에벤 아브라함, 에벤 이스라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격을 주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는 율법도 잘 지켰고 하나님 말씀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저 죄 많은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을 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여기 비유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부자는 나사로에게 말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물 좀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또 화가 나더라고요. 분석하다가. 그래서 제가 과거에 대본을 써본 경험도 있고 해서 이것을 간단하게 대본을 쓴다는 마음으로 나사로에게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나사로의 감정이 아니라 제 감정을 나사로에게 넣어서 대사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표현이 약간 거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라고 생각하고요. 자기를 알아보면서도 자기에게 말도 걸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을 갖고 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만약 나사로가 화가 났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저런 망할 놈이 다 있나? 내가 누군지 알아봤네? 내 이름까지 이미 알고 있었네. 와, 내가 문 앞에서 그토록 도움을 요청할 때 눈길 한 번 안 주고 내가 허리가 끊어질 만큼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걔들한테 밥만 주고 나한테는 밥 한 그릇 안 주던 저 작자가 나를 알고 있었네. 겨우 걔들이나 찾아와서 내 상처를 핥아줄 때도 자기들은 파티하느라 음식을 남겨서 버리더니만 이제 와서 나보고 뭐라고? 물 갖다 달라고? 에이퇴.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제 고생 좀 더해야 됩니다.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정이입을 한 것은 그냥 가상으로 한 거고 이 비유 속에 나사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고통을 당해왔지만 그 고통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분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늘 들어가 있는 덕목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며 그는 이렇게 나열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우리는 이 오래 참음 인내를 참아야 하느니라, 견뎌야 하느니라,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참아야 된다 이걸 생각하는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헬라어는 마크로시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마크론이라는 말과 시마스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마크론은 멀리 던져버리는 것, 시마스는 분노입니다. 오래 참음은 내가 분노로 부글부글 하지만 참아야 하느니라가 아니라 나의 이 분노를 멀리 던져버리는 겁니다. 마크로시미아, 분노를 멀리 던져버리다. 이게 우리말로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을 통하여 분노가 사라진 이 나사로는 그를 향한 분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막으로 넘어갑니다. 산막은 아브라함과 그 부자가 먼 거리를 두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참다 못해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표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프로토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의 표상인 아브라함이 부자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애매한데 풀어보면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너는 네가 노력해서 부를 가진 것 같고 네가 노력해서 지식을 습득한 것 같고 네가 노력해서 그 정도 살았던 것으로 착각하지만 아니다. 그거 다 준 거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신 거고 다 너에게 기회로 주신 건데 너는 그 기회와 은혜를 너의 배를 채우는 데만 쓰는
납득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에게 못 온다. 물 달라고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조금 어색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지 못한다. 이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 누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려고 할까? 저는 그러다 나사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는 나사로가 나오지 않지만 분노를 삼키고 인내를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래도 저 부자가 땅에서는 제 이웃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는 그를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천국에 시원한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에 한 그릇 떠서 그에게 가져다 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을 대사로 바꾼 겁니다. 너희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에게도 이렇게 할진대 이 나사로는 그를 이웃으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님은 너도 못 간다. 이런 가운데 이 부자는 땅에 있는 다섯 명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얼핏 보면 형제 사랑 같지만 이거 자기 이속 체리는 겁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나사로야 내가 미안하다. 그때 네가 정말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줬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지옥에 오니까 이제 생각난다. 일절 나사로에게 말하지 않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는 여전히 나는 너보다 우월하고 나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니까지 그 천국에 가도 내 대상이 안 돼. 주님을 조롱하며 만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오늘 이 부자에게 나타납니다. 지옥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로 인하여 그 크나큰 고통 속에 있다가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에게 사과도 용서도 구하지 않은 채 자기 권리와 주장만 하고 있는 이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야 될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단순히 천국 가야 된다, 지옥 가지 않도록 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와 상황 속에서도 늘 변명하며 어쩔 수 없었다, 어떤 때는 무관심으로, 어떤 때는 탐욕으로, 어떤 때는 주님보다 만물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변명에 가득한 우리를 향하여 아직 너희들이 죽지는 않아서 기회가 있겠지만 그 기회를 모두 상실하면 결국 저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경고를 하시는 게 아닐까요? 다르게 말하면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통하여 이웃을 만들어가고 영혼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은 썩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요? 반면 연약한 자로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요, 낙심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루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오히려 미워하지 않고 그 안에 분노를 품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며 이웃을 만들어갔던 이 나사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의 마무리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